네, 안녕하세요. 국제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와인과 그리고 함원과의 마리아주를 갖다가 제가 맞춰볼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 와인 한 종류를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스페인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 생산량은 3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네, 다른 토마토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다른 밭작물을 같이 혼합 재배하기 때문에 포도 수확량이 다른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는 낮다는 것이 스페인 와인의 특징입니다. 자, 광활한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은 여러 가지에서 산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오와 그리고 리베라 델 두에로 그리고 라만차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쉐리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자, 스페인은 와인은 처음 로마와 그리고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카르타고에 의해서 스페인의 와인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결국 스페인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슬람 세력들의 침략을 받게 됨으로써 약 700에서 800년 정도를 이슬람 문화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슬람 문화에서는 와인과 커피를 철저히 금기시했죠. 왜? 코란에 나오는, 즉 악마의 음료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금기시하면서 와인 산업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492년도에 이사벨라 여왕이 바로 이 이슬람권을 몰아내면서 왕권을 되찾게 되지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스페인 와인이 다시 활성화되는 도약점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스페인 와인의 짧은 역사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함홍을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분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함홍을 그냥 먹었더니 굉장히 좀 비리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함홍은 짜고 많이 비리죠. 말 그대로 드라이 에이징이니까요. 자, 함홍 등급은 간단하게 네 개로 지금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세라노, 하얀색 흰돼지예요. 자, 사료를 먹인, 일반 사료를 먹인 하얀색 돼지의 다리를 소금에 염장을 시킨 후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발효시킨 그 함홍이 바로 세라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열광하는 이베리코 흑돼지 있죠. 자, 이베리코 흑돼지 함홍 같은 경우에도 상급이죠. 고급인데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 바로 데세보가 되겠습니다. 데세보. 일반 백돼지를 먹이는 비료를 먹여서 사육한 이베리코 흑돼지를 바로 데세보 등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윗등급이 레세보입니다. 자, 레세보는 이베리코 흑돼지를 사료와 그리고 도토리를 같이 병행해서 먹여서 키운 돼지를 바로 레세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밖에 생산을 안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인 베요타. 베요타는 스페인어로 바로 도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농작물을 갖다가 보통 유럽에서는 9월이나 10월 달에 다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돼지를 방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돼지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게 되죠. 이때가 이제 겨울이죠. 보통 11월에서 이듬해 2월 정도 되는데. 자, 스페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함홍을 만드는 곳에 가면은 돼지 한 마리가 베요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30그루 정도 되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먹고 자란 돼지여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방층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지방 성분에 녹는 그 시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5%밖에 생산을 안 하는 게 바로 베요타 등급 가장 최고급 함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함홍은 베요타는 아니고요. 자, 레세브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제가 와인을 오픈을 해서 그 브리딩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네,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와인과 함홍을 곁들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와인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는 와인이고요. 자, 바로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와인의 이름은 파블로 클라로 스페셜 셀렉션. 자,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그리고 그라시아노 품종 반반씩 50% 50%씩 혼합된 와인이고요. 알코올 주정도는 13.5도입니다. 자, 이 와인은 참고로 9개월을 프렌치 오크, 즉 케르쿠스 알바라고 하는 유럽산 오크종의 오크종을 바로 프렌치 오크라고 그러는데 그 프렌치 오크에서 9개월을 숙성시킨 와인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라시아노 품종, 그라시아노, 그러나 쇼아니에요. 네. 그라시아노 품종은 원산지가 이탈리아 최남단의 샤르디나 섬입니다. 아주 더운 곳이죠. 샤르디나 섬에서 생산하는 레드 품종이고요. 사실은 원래는 블렌딩 품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품종은 남프랑스 랑그도 루시옹의 까리낭처럼 굉장히 색상이 진하면서 그리고 계피 정향의 스파이시한 맛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이 품종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와인이 마찬가지로 그라시아노 품종이 50%나 들어간 와인입니다. 네, 굉장히 좀 저도 빨리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라만차, 자, 지역, 생산 지역이 바로 스페인의 라만차인데 라만차는 고원지대예요. 그렇죠? 동키호테로 굉장히 유명한 네, 에피소드로 유명한 곳인데 자, 라만차 와인은 사실은 한국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와인은 라만차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고 참고로 문드스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럽의 유기농 와인 대회가 있는데 2016년에 금메달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파블로 클라로 와인입니다. 자, 바이오 다이나믹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유기농이라든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먼저 바이오 다이나믹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와인, 즉 포도, 나무도 하나에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는 거죠. 자, 무조건 바이오 다이나믹은 유기농과 마찬가지로 일체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비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포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농장 안에서만 생성된 그 부속물로, 즉 유기물질로 비료를 주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별자리 그리고 지구의 공전, 달에 뜨는 시간까지 즉 인력과 원력 그리고 별자리까지 세분화를 시킨 다음에 뿌리를 갖다가 내리는 날 그리고 꽃을 피우는 날 그리고 잎이 펴지는 날 마지막 수확하는 날 이거를 별자리 주기에 맞춰서 수확을 하는 게 바로 이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와인을 마셔볼 텐데요. 자, 일단 화목은 굉장히 짜기 때문에 누구나 화목 맛은 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일단 화목을 먹기 전에 제가 간단히 영국에서 먹었던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올리브유에 튀긴 겁니다. 하몽 위에다 올리시고 그리고 바질입니다. 바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굉장히 풍미가 좋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젓가락이 제가 좀 서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하몽. 네. 와인은 참고로, 제가 40분 브리딩 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하몽 드실 때는 마늘 슬라이스와 튀긴 마늘 슬라이스와 바지를 꼭 곁들여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다는 것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중점은 바로 주제는 와인 테스팅이죠. 와인 추천이죠. 자, 일단 와인의 향과 맛을 제가 지금 한번 보았는데
열렸어요. 일단 와인은 풍성하게 열린 상태이고, 저 와인의 색상은 보시다시피 진한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요. 진한 자줏빛과 함께 약간의 은은한 보라톤도 살짝 나는데 다크레드 색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하몽하고 먹으면서 여러 가지 향을 느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검붉은, 그러니까 검은 블랙베리의 향과 그리고 그 가르시아노 품종의 그라시아노 품종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나요. 지금 블렌딩이지만 까브레네 소비뇽과 그라시아노 품종이 50도 50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라시아노 품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풍미를 주고 있고요. 그라시아노 품종 특유의 계피향이 엄청 강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계열인 까버넷 소비뇽의 민트향도 상당히 강하고요. 아, 블랙베리 향이 너무 강해요. 이 세 가지 향이 아주 그냥 주된 풍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로마 너무 좋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도는 중간이에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정말 중간이에요. 그런데 오크터치 상당히 좋습니다. 입안에 품고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크의 향이 내 비강으로 올라온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목으로 넘긴 다음에 프렌치 오크 특유의 낙엽을 태운 듯한, 제가 누차 표현을 하지만은 그 폴리페놀이 와인의 탄닌과 결합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 특유의 불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크터치가 상당히 여운이 강해요. 목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도 약 10초 이상은 지금 그 여운이 계속 느껴집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질감이 미디움 바디에서 넘어가는 풀 바디, 그랑크리만큼의 그런 질감은 아닌데 텍스 자체가 주는 질감은 분명히 풀 바디에 가까운 질감이고요. 일단은 마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로마 부케보다, 그러니까 블랙베리라든지 그리고 계피라든지 그리고 까브레네 소비뇽이 갖고 있는 민트 계열의 톡톡 튀는 스파이시함이라든지 그 향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일단은 머금고 있을 때와 그리고 목을 넘긴 후에 비강으로 함께 올라오는 오크 텍스처가 상당히 강하면서 여운이 많습니다. 정말 착한 와인인 거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제가 영상 카테고리 안에, 상세 내용 안에 이 와인을 구입하는 수입사하고 그리고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금 가격은 제가 여러 군데 서칭을 해봤는데 지금 한국 돈으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마트 가서 2만원대 와인, 특히 신대륙 와인 중에서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은 오크텍스처에서 많이 무너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네, 그냥 이런 거 뭐 달콤한 아니면 뭐 상큼한 과일 향만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와인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런 와인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또 하나의 또 뭐 행운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 와인 한 가지를 좀 더, 한 가지를, 한 종류를 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필릭스 전이었습니다.